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59부 이방원과 화류은 호랑이가 날개를 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395년 10월 정도전이 경복궁 새 전각에 대한 이름을 장명함으로써 한동안 이제 조선 조정을 시끌벅적하게 했던 천도 논의는 일단락되게 됩니다. 조선 왕실의 새 도읍지인 한양의 설계를 정도전이 맡은 데에서 볼수 있다시피 개국 초기의 조선은 사실상 정도전이 설계해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죠. 태조는 정도전을 전적으로 신임을 했으며 국가의 재정뿐만 아니라 군정과 세자의 교육까지 모두 정도전의 손에 이림을 시켰습니다. 태조의 정치 스타일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고유의 권한,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완고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근데 실무적인 측면을 넘어가면 전적으로 이제 신하들을 믿고서 맡기는 그런 형태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조의 가장 큰 신임을 받았던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정도전. 당연히 나라의 중요한 일들 중에서 정도전의 손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게 없을 정도로 정도전은 실세 중에 실세요. 태조의 대리인이나 다름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도전이 이렇게 맡은 직무가 많다 보니까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아마 눈, 코, 뜰새 없이 바빴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을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하기 싫은 일을 바쁘게 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갖다가 바쁘게 했을 때, 그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이 또 틈틈이 저술 활동에 임하면서 나중에 훗날 조선의 법전의 토대가 되는 조선 경국전을 지은 것도 요때였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정도전에 대한 태조의 각별한 총애는 당연하게도 점차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게다가 정도전이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면서 정도전이 꿈꾸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좋든 싫든지 간에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런 거죠.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값을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대부분 다 동의는 해요. 근데 집값을 잡는 과정에서 혹시 내 집값이 떨어져 버렸다. 그럼 불만을 또 품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게 그래요. 국가적인 대의를 봤을 때 이거는 해야만 하는 그런 정책인데, 어쨌든 그 정책을 함으로써 손해보거나 피해보거나 하는 사람들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불만 세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개국 초기에는 원로 대신이었던 백응념이 나름 조정의 중심을 잡아줘서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백응념이 이제 했던 것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왕련동에서 개국공신들과 여러 왕자들을 소집해가지고 맹약식을 가지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을 하는 그런 이제 의식도 한번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개국공신들이 왕세자와 여러 왕자들과 회동하여 왕련동에서 맹세하였다. 문화좌시중 백응념 등은 감히 황천후토와 송악, 성황 등 모든 신령에게 고합니다. 무릇 우리들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은 각기 마땅히 임금을 성심으로 섬기고 친구를 신의로 사귀고 부귀를 다투어 서로 해치지 말며 이익을 다투어 서로 꺼리지 말며 블라블라블라 쭉간 다음에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 맹약을 지킬 것이니 혹시 변함이 있으면은 신이 죄를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임금 앞에서 말할 때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갓 있죠? 갓, 그 신이에요. 자, 이런 맹약식을 가졌는데, 근데 이 맹약식을 왜 가졌겠어요? 불안하니까 갖는 거죠. 날짜가 중요한데, 이게 태조 1년, 그러니까 1392년 9월 28일자거든요? 이때가 세자책봉 문제가 이제 막 끝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세자책봉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신덕왕후 한시소생의 그 왕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를 감지를 한 거죠. 그리고 개국공신 세력들과 이 왕세자 세력들 사이에서 왕세자 그다음에 또 여러 왕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이제 화합을 그래도 좀 추진할 수 있는 원로 대신이 누구였냐면은 백응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응념이 이런 거를 처음에 좀 케어를 해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 이 백응렴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사실 그거잖아요. 원로 대신이고 이성계하고 나름 친분도 꽤 있었어요. 근데 또 적극적인 혁명파 세력은 또 아니었던 인물이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백응렴이 이런저런 이제 입지 때문에 개국 1등 공신으로 책봉이 되면서 나름 또 이제 조선 개국 초기에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백응렴 같은 경우는 그 혁명파 세력, 즉 정도전, 조준 이쪽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긴밀한 관계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뭐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좀 적절한 거리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이성계하고 친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성계의 아들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또 안면이 있겠죠. 특히 이제 둘째 이방과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서 같이 이제 한수 번 먹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응렴이 양쪽 관계를 조율해 줄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백응렴이 조선 왕조가 개창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맹약식 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을 뜨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갈등을 조정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아, 따라서 이제 반정도전 세력, 이제 슬슬 반정도전 세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반정도전 세력의 불만은 사방에서 터져나오게 되고, 그중에서 가장 크게 불만을 품을 법한 세력은 당연히 신덕왕후 한시소생의 왕자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왕자들은 일단 개국 초기에 그런 업된 분위기 때문에 일단 정도전에 대해서 소소한 불만은 품었어도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 터뜨리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정도전에 대한 불만이 좀 본격적으로 나왔던 것은, 아, 사실 어디서부터였냐면 또 군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조가 정도전한테 일반 정책뿐만 아니라 군정까지도 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도전이 군정을 장악하게 되자 누가 또 여기서 불만을 품냐면은 조영무와 조온 같은 태조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전장을 누벼온 백전 노장들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조영무 같은 경우는 정말 말단 군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양반이 진짜 인간 승리였거든요. 말단 군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정의 고관대자까지 태조에게 용역을 인정받아서 출세한 인물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방원 쪽으로 라인을 갈아타긴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온 같은 경우는 태조 누이의 자식으로 어려서부터 태조를 따라서 역시 또 전장을 같이 누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문관 출신인 정도전이 군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장성들이 미필자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불만이 나올 법도 하죠, 여기서. 또 강력한 왕위 계승 후보였던 이방원의 장인 민재 역시 현 상황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인물 중 하나였죠. 민재는 고려 말에 권문세족 출신으로 보기 드물게 성리학을 깊이 공부했던 인물이에요. 이미 학문으로도 상당한 명성을 얻은 상태였는데, 민재는 또 자연스럽게 아직 잔존해 있는 구고려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재는 이방원의 장인이라는 입지 때문에 불만을 품은 구고려 세력들을 이방원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또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불만 세력들이 지금 가만 보면 어느 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냐면은 이방원 쪽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밖에도 이제 태조의 이복 동생인 이화, 그 다음에 또 이제 종친들도 정도전의 지나친 독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화 같은 경우는 정몽주 척사할 때 이방원하고 이제 뜻을 함께 했던 인물 중 하나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이들 종친들은 자연스럽게 역시도 이방원으로 뭉치게 되는데, 그 이방원으로 대동단결이에요, 결국에는. 사실 이방원은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걸로 따지자면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이었지만, 그런 인물이었지만, 아, 이방원은 일단 표가 나지 않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이죠. 그러면서 표나지 않게 불만 세력들을 조용히 결집해가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사고는 좀 다소 엉뚱한 인물한테 일어나게 돼요. 누구한테 일어나냐면은 과거에 이방원이 그 정몽주 척살 계획을 세웠을 때 이거를 누설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변중량. 이 변중량이 정몽주의 제자였고 그래서 자기 스승의 신변을 걱정을 해가지고 이 정보를 갖다가 누설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 변중량이 조선 개국이 됐을 때, 뭐 숙청이 됐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출사를 거부했거나 그랬어야 했는데, 막상 또 조선 왕조가 개창되자, 또 여기서 관직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거 보면 좀 희한한 인물이죠, 이런 것도. 자, 그런데 어느 날 변중량이 이화에게 이런 좀 말을 해요. 좀 이제 자기도 불평을 한마디 좀 늘어놓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로부터 군권과 정권은 한 사람이 겸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보니까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은 이두 가지로 모두 거머쥐고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아니냐라면서 좀 이제 그렇게 불평을 해요. 자, 근데 변종량은 딱히 이방원 라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인물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나름 이방원 라인이 아닌 인물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정도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폭넓게 퍼져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화가 이거를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변중량한테 들은 말을 즉시 태조한테 달려가서 전달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이화의 불평을 들은 태조는 오히려 대격노했다는 거죠. 완전 노발대발 하면서 태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도전은 나한테 있어서 수족 같은 인물이고, 나한테 있어서 사실상 수어죽여 물과 물고기 같은 그런 관계인데, 내가 걔들을 의심하면 도대체 누구를 믿을 거냐라고 하면서 완전히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 성격이 여기서 또 나오죠. 한번 자기가 이제 딱 믿고 맡기는 인물은 정말 끝까지 신뢰를 해주는 그런 스타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저렇게 과감하게 권력을 거머쥐고서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태조의 진노로 인해서 변중량은 유배에 처해지게 되면서 이로써 정도전에 대한 태조의 신이 얼마나 절대적인지가 입증되는 지표가 되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초에 중량이 병조 정랑 이회와 말하였다. 예로부터 정권과 병권을 한 사람에게 겸임하는 것은 못하는 법이라. 병권은 종친에게 있어야 하고 정권은 재상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이 그 병권을 장악하고 또 정권을 장악하니 실로 좋지 못하다. 그후 중량이 또이 말을 의한백 이화에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 불만에 대해서. 자, 그러자 이화가 이 얘기를 태조에게 고하니, 이에 임금이 성이 나서 말하였다. 이들은 모두 나의 수족과 같은 신하들로 끝끝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을 의심한다면 믿을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까닭이 있을 것이다. 즉시 중량과 포와 회를 구분하게 하니 포와 회가 중량과 더불어 서로 따지면서 자기만 모면하라고 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포가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박포예요. 그 다음에 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병조 정랑 이회죠. 그래서 차마 자기 이제 동생이 이화를 갖다 그렇게 국문을 시킬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 말을 갖다 처음 발언을 했던 변중량, 그리고 또 요거를 듣고서 같이 떠들고 다녔던 박포하고 이회를 붙잡아다가 국문을 하게 한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 무슨 의도로 그거 했어? 혹시 누가 시킨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자 이제 박포와 이회와 변중량이 서로 자기는 잘못이었고 얘가 먼저 한 거다, 제가 먼저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 모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변중량은 유배에 처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태조가 정도전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 확고 구성한지를 알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한편 이방원은 변중량이 유배에 처해지는 상황을 지켜보고서 정말 이제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정도전에 대한 아버지의 신임은 너무도 절대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따라서 정도전한테 대항하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방원에게는 지금의 갑갑한 상황을 타개해줄 유능한 참모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능한 참모가 조만간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시점에서 이방원 못지않게 정도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인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하륜이었어요. 하륜은 천도 논쟁에서 정도전에게 패배한 이후에 줄곧 절치부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도전은 한때 하륜한테 있어서 자신의 선배이자 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도전은 조선 최고의 실력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최고의 실력자인 정도전이 하륜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저거 자팍이나 손을 대고 있는 풍수쟁이, 아주 비루한 인간,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정도전에게 찍힌 이상 하륜의 출세는 사실상 막힌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륜이 출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정도전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자신이 이제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하륜에게 그럴 힘이 있냐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게도 하륜은 정적이 된 정도전의
과거의 행동을 철저히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정도전이 이상만 있고 힘은 없는 정치 난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정도전이 힘을 빌리기 위해서 태조를 찾아갔듯이 자신도 똑같이 그 힘을 가진 자를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다만 정도전과 하륜의 차이가 있었다면은 정도전의 경우에는 태조라는 힘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방랑 기간이 꽤 길었죠. 근데 하륜의 경우에는 엎어지면 코다를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그래서 자신의 힘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정도전한테 불만이 있으면서 나름의 세력도 보유하고 있는 인물, 그게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다음번 왕이 될 수 있는 인물, 그게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하륜은 은밀하게 이방원과 접선을 하면서 서로 교감을 나누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도전이 남원과 꾀를 합하여 유월을 끼고, 여기서 유월이 뭐냐면은 이방석을 좀 이제 낮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서자죠, 어린 서자. 사실은 이때 당시 아직 적자서자 차별이 원래는 없던 시절인데 그냥 서자라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얘기를 해요. 태종실록에서는. 자, 그래서 이방석을 끼고 여러 적자들을 헤아려 하여 화가 불측하게 되었으므로, 이게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방원이 나중에 이제 정변을 일으켰을 때 주구장창 내세웠던, 초지일관 내세웠던 명분이 이거예요. 쟤들이 먼저 우리를 해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당방위였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묻어나오죠. 하륜이 일찍이 임금의 잠저에 나아가니,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태종입니다. 임금이 사람을 물리치고 계책을 물었다. 하륜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른 계책이 없고 다만 마땅히 선수로 서서 이 무리를 쳐 없애는 것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방원이 동의는 하면서 아직은 좀 이제 선뜻하기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원과 하륜이 만나게 되는데, 다만 이방원과 하륜이 언제부터 이렇게 힘을 합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날짜가 명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정도전하고 이성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체적인 날짜가 명기되어 있는 건 아닌데 아마 대략 이 시점쯤 해가지고 둘이 뺀질나게 이제 교류를 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륜이 이방원의 장인인 민재하고 친분이 있어요. 민재가 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재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륜이 이방원하고 어느 정도 안면도 있었을 겁니다. 뭐 그전에도 만난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소개를 받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하륜과 이방원이 교감을 나누지 않았을까. 지금 하륜과 이방원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죠. 거기다 또 야신까지 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의기투합했겠죠. 마치 먼 옛날 이성계와 정도전이 함주막사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던 것처럼 이 두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점점 관계가 왕자와 대신이 아닌 주군과 가신, 그리고 또 공동의 야심을 달성할 동지로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방원이라는 호랑이는 하륜이라는 날개를 얻게 됐는데, 과연 이들은 정권을 탈취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제 이방원 일파의 반격이 계속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